안녕하세요. 부장님 무풍입니다. 오늘 명절 새해 첫날 또 이제 난주여행 방송을 합니다. 다들 명절 다잘 쉬셨는지요? 저희들은 이제 일상 조금 명절하고 보내고 여기에 잠깐 이제 오늘은 또 유튜브 공식적인 찍는 하는 날이라 가지고 이 카메라를 들여봤습니다. 제 58회 난초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완전 낯빛의 나줄리급 하나가 올해 부양에 또 새해 맞이해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예쁜 꽃. 아, 진짜 정말 예쁜 꽃입니다. 이게 화형 자체가 거의 지금 10한 2, 3cm. 그 정도로 큰 꽃이에요. 큰 꽃이라 가지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무튼 올 한해 또 구독자님 다들 건강하시고 예쁜 꽃 많이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부양에서 첫 대에 이렇게 좋은 꽃들 또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발바 한번 봐보세요. 역시 싱꾸엔테나리오 피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좋은 꽃이 나옵니다. 정말 예쁩니다. 지금은 노빌리오들이 하나씩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깨어나고 있고 지금 저 위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노빌리오가 하나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여기도 노빌리오가 이렇게 꽃들이 많이 쫑쫑쫑쫑 붙어가 나옵니다. 여기 아래도 보이시고 퍼펙트 블러쉬가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물방울 퍼펙트 블러쉬가 이렇게 피가 있고 노빌리오들이 지금 조금 많이 피어나죠. 여기에 보면 돈나팔 웬젤이 밑에가 잎이 살짝 있으면 뜯겨가지고 이쪽은 정상적으로 비겠네. 요거는 오늘 피고, 저거는 저쪽 거는 어저께 피었는데, 요거는 오늘 지금 피고 있는 중이에요. 의외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노빌리오들이 지금 꽃이 나오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창원 전시회는 다행히 이제 노빌리오 한 4점이 갈것 같습니다. 4점이 갈것 같고, 지금 요쪽에 보면은 노빌리오들이 이렇게 한창 이렇게 다 꽃들을 다 메고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다. 요 아래요. 요 가까이 여기서만 보셔도 아니십니까? 많이 있는데 여기 있고. 가까이서만 봐도 아니십니까?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기도 곧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3월 초쯤 되면은 아마 노빌리오가 완전히 또 전성기기 아니십니까? 지금까지는 대형 카델리아 트리안애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고골 시즌을 마감하고 창원에 6월 창원 뉴코아 아울렛 8층에서 12, 13 부양에서 전시회들 하시는 거다잘 아시죠? 거기에 오셔서 많은 꽃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쳐다보면은 저희 이게 NC 클리아 모음집이에요. 모음집이고 요즘 들어서 현관에 얼마 전에 제가 물을 좀 많이 주라 해가지고 밸브가 빵빵하게 아니십니까? 이래 일어났을 때 조금 물을 조금 이래가지고 또 말리시면은 또 그동안에 꽃들 못 핀던 이중 그 꽃들이 두 번째 이제 꽃들이 이제 개화를 할 거예요. 개화를 해가지고 예쁘게 이제 꽃이 이제 또필 텐데 또 꽃맞이 준비를 하셔야죠. 1년에 뭐 그래야 저희들이 뭐 원체 수량이 많다 보니까 또 피고 나서 물을 해가지고 주고 이렇게 꽃대에서 꽃들을 밀어내는 것 보면 보기가 흉해서 저희들은 꽃들 안 붙이고 그러는데 물러서 가가지고 저희들은 뭐 그러나 1년에 두 번은 꽃들 피울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키운 본 결과 물로 가지고 얼마든지 조절하면 1년에 두번 정도는 꽃들 피우는데 그러면 꽃대 나와 버리면은 이 워크레나 모양새가 나빠질 것 같아 가지고 일부 몇 개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피우는데 아무쪼록 모든 게 아니십니까? 그
하다 보면은 막 요령도 다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다 해가 가면서 아니겠습니까? 뭐 서로 좋은 것도 공유를 해가고 올해 제가 조금 바쁜 관계로 해가지고 조금 이 우크라이나 이라 분주하는 거나 심는 거 이런 거 방법을 조금 오늘 요번 전시회 끝나고 나면은 세계적으로 제가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좋은 점을 뭐 서로 좋게 예쁘게 공유해 가면서 집집마다 우크라이나 카텔리아가 피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꽃천지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꽃은 항상 무지막지하게 핍니다. 야, 여기에 매달린가 한번 봐보세요. 이게 굉장히 큰데 너무 커가지고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고 저 안에 가면서 제가 한번 꽃이 희귀한 꽃이 피서 그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테리안의 콩칼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는 꽃대가 나오고 꽃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피기 전에 제품을 다 떠나버리니까 저도 꽃볼 틈이 없습니다. 꽃볼 틈이 없어가지고 제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잡아놓고 숨겨두면은 제가 꽃을 볼 시간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꽃을 볼 시간이 없어요. 막 거의 다 이제 판매가 다 돼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오시는 손님분들도 드레안에 무리하입니다. 오시는 분 손님분들도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창원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굳이 판매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꽃도 뭐 여기에 피어가 있습니다. 피고 예쁘죠. 여기에 초코엔시스가 피었습니다.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어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살짝 예쁘게 피겠죠? 이게 꽃 새송이를 달았습니다. 새송이를 달아가지고 참 진짜 너무 색상 예쁩니다. 오묘한 색상이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코시스. 여기는 지금 여기 지금 피는데 느데마니아 셀룰레아. 이것도 색상이 참 좋네. 이것도 다른 데서 대만서 이런 데서 구입했으면 요 안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타나는데 하나도 구김이 없이 아니습니까? 깨끗하게 피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제가 조금 너무 일에 바빠가지고 여기에 또 하나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 대만에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건지면은 참 예쁘게 좋은 꽃들이 나옵니다. 선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 선별을 해가지고 명품 탄생이 되었습니다. 알베센스인데 색상이고 꽃이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꽃입니다. 딕바이너가 지금 이제 막 거의 이제 하늘을 또 마무리 장식하고 제가 최대한 이래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또 구독자님한테 이제 성실히 제가 또 이게 난초 이렇게 하고 아무튼 올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덴드로는 정리를 할 겁니다. 카텔리아만 이제 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덴드로를 뭐 가급적 필요하신다면은 쟤는 우리가 저희 오랫동안 길러가면서는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수입해서 이제 1년 키워가지고 또 1년 팔고 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수입이 올해 덴드로 비면 저희들이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또 올해 저희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벌써 한 절반 정도는 빠졌는데 지금 꽃눈들이 너무너무 많이 붙어 가지고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예쁘게 피고 있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하시면은 다음에 다음 방송 때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된대로 이제 판매 방송을 할 겁니다. 그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있습니까? 예쁜 꽃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주또 건강하시고 새해 맞이해 가지고 아무쪼록 건강과 행복을 함께 다 모두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한주 동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